되라 스캔 되라. 스캔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톤압축이에요.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필름 스캔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필름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스캔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할 스캐너는 평판 스캐너 중에서 필름 스캔이 가능한 앱선에서 나온 V850입니다. V700기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V700과 V750이 아마 동시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회가 바뀌면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두 개의 원리나 작동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V850은 제가 앱손을 통해서 임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녹화를 다 하고도 계속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한두 편 정도 녹화할 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V700이 사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캐너가 어떤 종류든지 간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 범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대로만 진행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거나 옵션이 좀 달라 보일 뿐이지 기능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필름을 여러분들이 견상을 요즘 직접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테니까 맡겨서 받으시면 보통 비닐 안에 이렇게 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비닐을 이렇게 파일이나 이런 형태로 보관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텐데 조금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화는 필름만 상태가 좋으면 얼마든지 재생산할 수 있지만 필름은 한번 손상을 입으면 다시 찍지 않는 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름 보관하실 때 좀 더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관하는 이 파일의 종류를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비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필름을 보관하는 필름용 이런 파일은 중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필름은 화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산성이라든지 이런 산도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고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종이라든지 혹은 비닐 중에도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염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의 파일을 이용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필름을 하나 한 컷 한 컷 잘라서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섯 컷이나 이렇게 여섯 컷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 파일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관하는 박스는 될 수 있으면은 빛이 들어가지 않게 밀폐되어 있는 박스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안에는 실리카 겔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필름을 보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름을 보관하는 상에 주의한 것들이고요. 주의하실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높은 온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습기 그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햇빛이에요. 햇빛이라고 딱 지정하긴 했지만 햇빛에서 자외선이 항상 필름에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하고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뭐 아주 냉장을 시키거나 얼려버리거나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요 정도만 지키셔도 상당히 오랫동안 필름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색변화나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요. 자, 필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필름을 빼볼게요. 그런데 필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름은 보통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름이 이렇게 휘면 볼록하게 되는 면이 윗면일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반대면이 뒷면, 유제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 넣어놓거나 꺾여 있으면 그걸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필름의 앞뒷면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앞면이라고 하는 곳은 필름의 베이스면입니다.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필름의 베이스면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유제면이 있어요. 유제면은 바로 이렇게 상이 맺히는 은염이라든지 아니면
케플러 같은 색상 염료들이 묻어있는 면입니다. 이 면이 카메라의 렌즈에서 나오는 빛을 바로 받는 쪽 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캔을 하실 때는 유제면을 스캔하셔야지 뒷면을 스캔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뒷면은 이미 유제를 투과되어 나온 빛이 필름 베이스면을 투과하면서 확산이나 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캔을 할 때는 유제면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복사 촬영할 때나 인화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제면과 유제면이 만나도록 확대기에 껴야 됐던 거. 옛날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유제면과 베이스면을 어떻게 구별하냐? 베이스면은 눈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전체가 균일한 광택성을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유제면은 잘 비춰보면 이미지가 있는 곳과 이미지가 없는 곳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유제가 있는 쪽에 그 상이 맺힌 쪽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아, 이것도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필름에는 기본적으로 요 구멍이 있는 바깥쪽으로 해서 필름에 제품명이 써 있습니다. 요 제품명이 정면에서 봤을 때 정자로 써 있으면 그게 베이스면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 면이 유제면이 됩니다. 그래서 스캔을 뜰 때는 바로 요 유제면이 밑으로 가도록 놓고 스캐너의 센서가 밑으로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정확한 상을 스캔할 수도 있고 상의 퀄러티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 필름을 보면 이 필름이 현상 상태가 어떤지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점검 방법은 여러분의 이미지를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과도하게 찍혔을 수도 있고 부족으로 찍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현상이 적정으로 되었느냐, 과다가 되었느냐, 부족이 되었느냐는 요 아까 말씀드린 필름 주변에 있는 글씨를 판독하시면 됩니다. 이 글씨가 블랙으로 선명하고 또렷하게 되어 있다면 적정으로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랙의 정도가 너무 과해서 빛이 번지듯이 글씨가 번졌다. 그러면 현상이 과다 된 겁니다. 이 글씨가 너무 뿌옇고 그레이가 돌거나 잘 안 보일 정도로 흐리다. 그러면 현상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상의 실수는 바로 이 글씨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에 스캔 현상을 맡겼을 때 현상 상태가 어떤지를 이 글씨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름을 관리하실 때 제가 이렇게 잡고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필름은 유제면에 지문이 묻으면 안 닦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스캔했을 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하는 데는 면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베이스면은 물론 손으로 지문을 묻으면 잘 닦으면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닦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고 그 스크래치가 이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미지에 해당하는 면은 손으로 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종류의 필름도 테두리 부분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잡아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살짝 힘을 줘서 필름이 살짝 휘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필름이 구겨지지도 않고 상에 손을 대지도 않고 필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꽉 힘을 주시면 꺾여버려요. 꺾여버리면 그건 상으로 남습니다. 만약에 오염이 되셨거나 떨어뜨리셨으면 다시 한번 수세를 하셔서 그 부분을 살짝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필름을 만지실 때는요. 될 수 있으면 장갑을 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갑 중에서 어떤 걸 쓰냐면 그냥 명장갑이나 이런 거 쓰시지 마시고요. 뭐 요즘은 라텍스 장갑들도 나오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먼지가 생기지 않는 장갑들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뭐 그런 이미지를 조금 잡아도 이미지에 손상이 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맨손으로 잡기 전에 손을 깨끗이 닦으시고 완전히 손이 건조된 후에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덥거나 땀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필름을 한번 홀더에 껴보도록 하죠. 오늘 사용할 필름 홀더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로 나온 필름 홀더에는 유리막이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유리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군요. 이게 바로 그 필름에 포커스 맞추는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려고 그러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유리가 약간 간유리처럼 뿌옐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뉴튼 링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투명한 거에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살짝 간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간 이미지의 디테일에 손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시하고요. 요 유리 때문에 요 뽁뽁이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표면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셔야만 먼지가 묻지 않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죠. 이쪽이 윗면으로 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끼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윗면이고 이쪽에 초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네요. 그래서 필름의 높이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필름의 높이는 일단 동일하게 이 옆에 있는 이 레버가 있어요. 이쪽 끝에 있는 이런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쪽으로 맞추셔서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 거예요. 중간에도 있네요. 높이를 조절하는 게. 그래서 필름을 동일한 높이로 띄우게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름은 뒷면에서 넣게 되어 있네요. 뒷면에서 넣으실 때 자 그러면 요 위쪽이 스캔하는 면이 될 테니까 필름이 이렇게 봤을 때 유제면이 앞으로 오게 해서 요 사이에다 끼우겠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요 틈에다가 살짝 끼고요. 이걸 끝쪽을 맞춰야 되네요. 끝쪽에 1번이 나오게 요 끝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놓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아이고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놓고 뚜껑을 덮어 볼게요. 뚜껑을 덮고 똑딱이를 채워서 필름면에 이렇게 잘 눕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은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조명이 들어가는 데는 간유리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 유제면 쪽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블랙앤화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거니까요. 다른 것도 같이 한번 보죠. 칼라 이미지 네가티브를 먼저 볼까요? 칼라 네가티브에 이미지가 워낙 옛날 것들밖에 없어서 제가 뭐 네가티브는 잘 안 썼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네가티브가 없으니까 네가티브가 있는 것 중에서 짧은 거 하나를 선택을 해보죠. 요거는 아주 옛날에 기념사진으로 찍었던 거니까 요걸 한번 써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하게 끼는데 먼지를 최대한 없애주고요. 요쪽 끝으로 유제면이 위가 오도록 끼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슬라이드 필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걸 한번 빼보죠. 슉. 요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필름인데 요거를 이렇게 요것도 먼지가 많네. 이렇게 위아래는 맞춰야 되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지금 세 가지 필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스캐너에 올려보죠. 스캐너에 올릴 때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화살표를 맞춰서 올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높낮이 조절하는 걸 높낮이 조절하는 걸 조금 내려보죠. 단계가 너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까 높이를 맞춰서 하기 전에 얘도 좀 닦아주고요. 그리고 필름을 올려서 구멍을 맞춰서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높이가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필름을 스캔할 때는 요 위쪽을 열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조명이 내려가야만 필름이 투과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아우 먼지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요 위쪽 면은 글라스 면이기 때문에 살짝 닦아주죠.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면 필름 스캔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